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1월 대규모 업데이트, 자세한 사항은 인게임 설정 계정이 커뮤니티 탭을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네, 이렇게 지금 약간 테마도 약간 변경됐네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이 배경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이번 좀 중요한 거죠, 새로운 이모티콘. 잠깐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중요한 거죠, 새로운 차일드가 다섯 종류가 지금 추가됐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특성이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죠 이거? 다시. 네, 푸타 희귀 차일드네요. 공격형 차일드이고, 몬스터 이동 경로에 지뢰를 설치해 다가오면 터트린다고 하네요. 네, 가끔씩 뭐 일반 지뢰보다 몇 배 강한 별 지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보면 지뢰 데미지 280, 그리고 별 지뢰 데미지 비율이 300%고, 우리 지뢰 설치 속도가 6초, 별 지뢰 설치 확률이 3%, 이 3레벨 쪼레벨 경우 이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맥스 레벨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 데미지랑 지뢰 데미지랑 별 지뢰 데미지 비율이 700%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스타를 올리게 되면은 별 지뢰 데미지 비율이랑 별 지뢰 설치 확률이 올라가고요, 최대 21%까지 올라가네요. 네, 다음은 네, 파크헤트. 네, 제어형 차일드이고, 합체할 때 상대방 진영의 모든 몬스터의 체력을 회복시킨다고. 잠깐, 합체할 때 상대방 진영의 모든 몬스터의 체력을 회복시킨다고 하네요. 와, 이거는 그러면은 아텐 카운터 아닌가요? 네, 파티풀에서는 반대로 모든 몬스터의 체력을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재밌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재밌겠는데요, 이거? 네, 에픽 차일드이고, 네, 6레벨 기준 데미지는 115, 1초당 데미지는 95, 공격 속도는 1.2초로 언노운이랑 좀 비슷하네요. 공격 대상은 제일 앞에 있는 몬스터를 공격하고, 몬스터 HP 치유는 20%, 그리고 몬스터 HP 감소 비율은 10%네요. 이거 맥스 레벨을 올리면은 기본 데미지만 증가하고, 스타를 올릴 경우에는 이렇게 데미지도 증가하는 동시에 몬스터 HP 치유와 감소 효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네요. 80%, 70%까지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 공격형 차일드죠. 네, 아바돈. 좀 깐지 좀 나는데, 점점 강해지다가 정점에서 오버히트 모드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이머가 끝나면 폭발하면서 스타가 하나 감소한 랜덤한 차일드로 변신한다고 하네요. 데미지는 55, 에픽형 차일드이고, 데미지는 55, 공격 속도는 0.3초, 개빠른데요, 이거? 네, 공격 대상은 제일 앞에 있는 몬스터, 그리고 오버히트 최대 데미지는 230%, 오버히트 공속 증가는 100%, 폭발 타이머는 40초네요. 점점 강해지다가 정점에서 오버히트 최대 데미지로 공격을 하다가 타이머가 끝나면 폭발하면서 스타가 하나 감소된 랜덤한 차일드로 변신한다. 네, 재밌는 능력을 가진 것 같네요. 이렇게 맥스 레벨로 올리면 그냥 기본 데미지만 증가하고, 스타를 올리면은 오버히트 최대 데미지가 증가하네요. 뭐 카드 레벨을 올리면은 오버히트 뭐 공속 증가라든지 폭발 타이머가 더 늘어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오버히트 최대 데미지는 1610%네요. 네, 다음 차일드는
네, 유나, 이거 전설이네요, 이거. 네, 제어 형 차일드. 네, 유나로 상대방이 이동 경로에 무지개를 그려보세요. 무지개 위이 몬스터는 튼튼해져 데미지를 적게 받습니다. 파티풀에서는 몬스터가 약해져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레이아 같은 뭐 상위 호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와 신기하네요 이거. 네, 데미지는 30으로 또 약하고 공격 속도는 0.3초. 네, 별당 데미지 감소는 3%, 데미지 감소 최대치는 60%. 별당 데미지 증가는 2.5%, 데미지 증가 최대치는 200%네요. 이 맥스 레벨을 올리게 되면 그냥 기본 데미지만 증가하고 스타를 올리면은 스타도 올려도 그냥 기본 데미지 증가하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별당 데미지 감소나 이런 거는 별당 데미지 증가 뭐 증가 최대치 이런 거는 그냥 카드 레벨을 올리면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유나. 네, 다음 마지막 소개해드릴 차일드는 네, 클레오파트라. 네, 전설 차일드네요 이것도. 네, 특수형 차일드로 몬스터의 이동 경로에 주기적으로 벽을 소환해 막습니다. 네, 합체 시에는 더 오래가는 황금이 벽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네. 금을 좋아하나 보네요. 네, 데미지,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 공격 능력 없네요. 그리고 소환 속도는 10초. 네, 벽 유지 시간은 2.5초. 황금 벽 유지 시간은 6초. 네, 이렇게 맥스 레벨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맥스 레벨 올리면 벽 유지 시간이 3.7초로 증가하고, 스타를 올리면은, 몇 스타부터였지? 이게, 두 스타부터 그냥 황금병 유지 시간이랑 병 유지 시간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7성이 되면은 5.5초가 되고, 황금병 유지 시간은 18초로, 와, 길어지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럼 카드 레벨 올리면은 소환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일드에 대해서 한번 다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네, 길티네 너프 됐죠. 길티네가 간접적으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주인공이. 와, 12초 이렇게 됐네요. 네. 그 다음은, 네, 이거 잠금 해제면, 이거 해제 예약해 놓고 일단은, 네. 여기 뭐야 이거 메일 왔네요. 이거 선물도 보내줬네요. 이거 업데이트 지연 점검으로 네,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떴나요? 달리아 괜찮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받아볼게요. 새로운 차일드 푸타. 네, 10장 얻었고요. 이거는 털뭉치. 300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그리고 이거 뭐 차일드 하나 더 남았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온 거구나. 여기 친구 탭이라고 또 따로 생겼네요. 친구 탭이 이렇게 따로 생겼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친구를 추가할 수 있네요. 네, 일단은 도전. 이거 진행 중인 도전이 없습니다. 내가 진행 중인 도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화 도전. 만화가 제한된 상태로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 시 3000이 만화를 지급받고 처치를 통해 만화를 획득할 수 없고 보스 처치 시 소량이 만화만 획득할 수 있다. 네, 이거 아까 다 말했던 거죠. 제고띠 빙고. 예정된 도전이구나. 시작까지 이게 약간 쿨타임이 있네요.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이거 6626점까지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새로운 차일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떠라. 아 쓰레기 재미나. 아 네 이거 그 마법의 상자 한번 까보겠습니다. 1654 골드. 네, 프레이야 네뷸라 달리아 9장. 아 새로운 거 안 나왔네요. 까비. 여기서도 한번 받아볼게요. 골드 단두대 탐정. 아, 키리노스. 네, 이것도 골드 뭉치 두대 오로. 아 하르라밈. 아 새로운 차일드는 아쉽게 안 나왔는데 한번 나중에 천천히 뽑으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 랭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아 이거 여기 있네요. 순위 순위를 이게 순위 탭이 따로 생겼는데 이제 제 순위는 77이네요 어, 이거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요? 이거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디. 어 77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빨리 이거 경쟁 시스템 이거 도입돼 가지고 아주 이거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한번 열심히 돌려 가지고 일단은 7000점 목표로 달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영상 업데이트. 어 대규모 업데이트가 됐는데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바!